순실이가 깜짝 놀란 북한의 헌법은 바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75조. 국민은 거주. 국민은 거주 여행의 어디? 자유를 가진다입니다. 아, 여행의 자유. 75조에. 이게 말이 됩니까? 회장님, 이런 법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구만, 내가. 여행의 자유가 있다는데요? 없어. 내가 살다 간 대한민국의 법은 여행의 자유 권이 없어요. 법을 몰라요, 진짜로. 정말 개판. 저도 저런 거 이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. 아, 그래요? 나도 처음 저도 봤어요. 북한 잘 나가는 엘리트였는데. 진짜 처음 알았어요. 저런 법이 있었나? 아니, 그럼 여행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? 여행 안 해봤어요? 아, 저는 여행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, 그 여행의 자유가 있다는 것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. 저는 그 북한에 있을 때는 태어나서 처음부터 그 고향에서 쭉 살았고,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, 고향을. 저도요, 그 질문지를 작성하면서 작가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. 질문지를 쓰면서 알았거든요.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지. 여러분 공부하라고 해준 게 아닌데. 아니, 근데 이게 잘못, 아니, 작가님들 혹시 남한 헌법을 갖다가 북한 헌법으로 이렇게 보내주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이게 침이 의심되는 거예요. 아니, 여행의 자유가 있다면 왜 탈북자들이 80%가 함경도 사람들이겠어요? 두만강이 끼고 있으니까 함경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는 거지. 여행의 자유가 있으면 평양 사람들도 한계도 사람들도 다 그냥 반반씩 돼야 되는데 함경도 사람들이 주로 몰린단 말이죠. 평양 사람이 함경도까지 국경까지 가기가 힘드니까. 그리고 북한은 여기 서울에서 경기도 가는 것도 엄청 가깝잖아요.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증명, 여행 증명서라는 게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. 아, 진짜? 네, 그 저는 처음에 여행 가는데 제주도를 가는데 여행 증명서가 없다는 걸 비행기를 심지어 타는데 진짜 신기했어요. 진짜. 저는요. 북한에는 기차를 타고 한 열흘씩 가잖아요. 여행심에서 검열하고 뭐 이것저것 검사를 하잖아요. 그러다가 그냥 단속에서 풀려가고. 아니 근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기차를 타나 버스를 타나 가는 목적지까지 말을 거는 놈이 없어요. 뭐 얼마나 심심한 줄 아세요? 그게.